코로나 방역 최전선에 서 있었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1441일 만입니다. 긴 줄을 서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던 것도 이제 옛일이 됐습니다. 추위와 더위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던 의료진 덕분에 우리는 K-방역이라는 호평도 받았죠. 배상윤 기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선별진료소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대기실. 검사 받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기줄도 되게 길고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역시 좀 분위기상 좀 많이 없어서 빨리 끝났습니다. 오전 시간 검사를 받은 시민은 10명 남짓. 대부분 출산을 앞둔 임신부입니다. 아무래도 신생아들이 많다 보니까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오후가 되자 의료진이 짐을 정리하고 선별진료소 문을 닫습니다. 이곳 강남군 보건소를 비롯해 전국 선별진료소 506곳이 방금 오후 1시를 끝으로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건소도 일상회복 채비를 하는 겁니다.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응대하던 현장의 모든 분들하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3,100만 1,000건. 2020년 1월 20일 선별진료소 가동 후 이루어진 진단 검사 건수입니다. 대구에 슈퍼 환자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오한이 있고 가끔 기침을 해요.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첫 해엔 300만 건 수준이던 검사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음에 10배 이상 늘더니 돌파 감염까지 나온 2022년엔 7천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신속한 진단 검사는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혁신적인 K-방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밀려드는 업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한여름의 폭염과 요즘에 35도가 넘고 착용하시고 하시면 사실 체감하시는 온도는 더 높잖아요. 네. 하루 종일 거기 계시면 네. 너무 힘드셔서 겨울엔 핫팩으로 추위를 달래며 일상 회복을 바랐습니다. 가족들 좀 자주 보러 가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누적 치명률 0.1%를 기록하며 엔데믹을 선언했고 선별진료소도 1441일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화이팅!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